우리와 함께한 주시는 우리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흘러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분별력 없이 믿음을 방해하는 악함과 불신앙의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절대적 안전망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게 하사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업개정과 같은 기독교 관련 정책들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에 입각하여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세계인들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것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세워진 일꾼들이 선한 청지기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과 선교회마다 세상을 치유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3년도 상반기 교회 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터를 견고히 다지는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간절함과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창의 활이 상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눈물이 메마른 저희들 가슴에 은혜의 눈물이 영적 은혜로 파도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금 어린이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다음 세대의 주님과의 영적 공감 능력을 회복시키는 좋은 터전을 쌓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에 혼탁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마다 은혜의 구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화평과 평안과 안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독수리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인 목사님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대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인 목사님 주의 말씀을 배워가실 때 듣는 이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하옵시며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 지성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경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들을 치유하옵시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찬양드리는 주 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중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